안녕하세요, 다니엘욱입니다. 오늘 소개할 용품은 저번 영상에 스포했던 패스룸에서 출시한 버블 샴푸입니다. 다양한 샴푸가 출시되었지만 패스룸 샴푸를 선택한 이유는 저스트 단지 패스룸 전 품목을 소유하고 싶어서 구매했습니다. 고양이 또한 목욕이 참 중요하다고 수의사님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그래서 저도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구매했습니다. 롤리폴리를 한 아기 때부터 계속 씻겨서 조금 얌전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힘든 점이 있지만 롤리폴리를 꾸준히 씻겨주는 이 집사의 노력과 성의를 롤리폴리는 알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패스룸 샴푸는 볼캣 이렇게 해서 고양이 전용으로 출시하였고요. 고양이 전용이다 보니 미리수도 조금 작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장점을 나열할 건데요. 자연유래 성분, 세정 효과, 풍성한 거품, 실추 효과, 모발 탄력 강화, 모발 보습, 청정기 방지, 모근 강화, 피부 장벽 강화, 피부 보습, 피부결 개선, 키리리프트쇼베리, 이름 겁나 어렵네요. 열매 추출물 44% 확률, 유기농 원료 사용으로 거친 모발과 보습과 용기 공급. 아, 진짜 많네요. 국제 특허 수급 공급, 엄청나게 많은 장점을 구구절절 나열되어 있는데요. 공개생은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니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실험 표본은 김롤리 김폴리입니다. 제가 롤리폴리를 둘 다 씻기고 둘 다 드라이 재킷에 넣어서 말리고 전부 다 했는데요. 너무 힘이 들지만 녹음을 합니다. 역시 모든 용품은 양반향인 것 같습니다. 롤리는 기존에 사용하던 샴푸보다 털이 조금 더 뻣뻣해졌고 거품은 충분히 나는 것 같지만 뭔가 향기가 적어서 그런가 뭔가 덜 뽀송뽀송해진 그런 느낌입니다. 폴리는 기존에 사용하던 샴푸보다 털이 유해진 것 같고 거품은 잘 나고 정전기가 안 난다고 되어 있는데 목욕 직후 털을 말리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보일 정도로 엄청 윤기도 나고 좋았지만 지금 며칠이 지나고 나서 후기를 말씀드리면은 정전기가 좀 많이 나요. 그래서 롤리가 쓰담쓰담 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쓰담쓰담을 피할 정도로 정전기가 많이 나요. 그래서 롤리폴리 둘 다한테 안 맞는 것 같지만 한 번 더 써볼 거예요. 왜냐면 집사 마음이죠. 이렇게 해서 2019년에 출시한 모든 제품을 다 리뷰했는데요. 패스룸에서 2019년 동안 나온 거를 12월 달에 정리하는 느낌으로 패스룸 편으로 따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채널 유지에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